하나하나 다시 들어갑니다. 자, RNA 인터페런스. 자, RNA 인터페런스 바로 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야는. 성질이. 그래서 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내가 딱딱 그려진 거예요. 먼저, 폴린드롬의 이게 해문 구조, 이걸 따서 역반복 서열. 예, 리버스, 그, 리피티브 서열인데, 역반복 서열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이 야는, 야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빠져나와요, 야는.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야도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쪽에서, 세포질에서 이제 일이 시작돼요. 야가 빠져나올 때, 야가 빠져나올 때 여기서 맞는 요 부분은 X14-5라는 단백질이 요 수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야부터 해줄게요. 탁 오면, 딱 오면 이거 뭐야. 저 마야에 가면 그 에집트, 마야에 그 저 달 피라밋, 태양 피라미드 보면 그 위에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딱 해갖고 포로 잡아오면 딱 피라미드 꼭대기에 딱 눕히잖아요. 심장 꺼내려고. 탁 그래서 이거 뭐 좀 심장처럼 보이네. 그래서 피라미드 꼭대기 딱 눕히는 거예요. 야를. 이렇게 눕혀요. 눕히고 그 제사장이 나타나갖고 예. 야를 탁 잘라요. 자르면, 자, 요건 여기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건 이렇게 돼 있고, 뭐, 끝까지 안 그래도 돼요. 딱 자르면, 야가 두 가지로 딱 두 조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요때는 또 내가 딱 볼 때 국회의사당 도움 같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국회의사당 도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다. 여기 두 개,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 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르는 칼이 뭐냐면 그 유명한 다이스예요. 다이스라는 단백질이요. 다이스가 잘라요. 자르면 이렇게 국회의사당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된다 하면 엇박자 나는 이 철로가 이렇게 나와요. 요게 두 개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야들은 야들은, 야들은 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자,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나? 이 두 세트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분리돼갖고. 이렇게 분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딱. 됐죠?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그래서 매끈매끈합니다. 야는 그냥 이빨로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예. 네. 됐어요. 이 역할들이 미묘하게 달라요.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자, 요 바다뱀. 이제 이거보다는, 이거 좀 그림 좀 헷갈리니까, 네. 이거보다는 요거에 다 통하고 있던 우리의 그, 뭐죠? 정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정품 mRNA. 자, 졸지 마시고, 힘내시고. 자, 이 정품 RNA, 이거 제 정품 이렇게 들면 돼. 근데 머리부터 먼저 통과하는 거요. 그러니까, 네. 엄마 자궁에서 빠져나와요. 바다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야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mRNA가. 자, 이 과정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하면, mRNA가, 요렇게 있으면, 자, 요거는 염기가 많아야 수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 누클레타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품 mRNA죠? 그러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여기에, 자, 리보솜이 갖다 붙어갖고, 단백질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자, 이 mRNA 이렇게 리보솜 딱 알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 중에 요 캡 구조입니다. 7, 메틸, 구아노신, 캡 구조요. 자, 이 캡 구조는 좀 미리 추가로 이야기해 줄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캡 구조는 나중에 분자식을 써보면, 5-3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5-5로 되어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이게,
이 효소들이 자르지를 못해요. 이 박테리아 이걸 분해가 안 돼요, 야는. 3-5를 해야 딱 잘라지는데, 특이하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